안녕하세요. 더보이즈 하리입니다. 네, 저희 드디어 GK계 뮤비 DJ입니다. 가장 큰 안무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비행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저기 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느낌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안무인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순수파와 츤데레파, 네. 감독님의 기준으로 순수파와 츤데레파를 나눴어요. 블루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츤데레파입니다. 그럼 순수파의 츤데레파가 나눈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님께서 정확히 보신 애들도 있고, 네. 있는 너무 츤데레 쪽으로만 갔으니까 순수로도 좀 하자, 약간 이런 친구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바로 저예요. 땀샘이 얘가 다 맞고 있어서 지금 여기 땀 좀 물 보였어요. 지금. 저는 지금 장난 아니죠? 멋있는 게 줄을 장난으로 말했지만 사실 날씨가 되게 덥거든요. 사실 오늘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날씨가 도와주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날씨가 도와주는 걸 이용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 파이팅! 찍을게요. 밖에서 원래 찍다가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딜레이 되고 있어요. 하지마마시테 와타시와 3년 데스 니온니모 타쿠상 이키타이 데스 다자하오 워슈 차오츠 위샹토 이샹위 지금 츤데레들은 촬영을 하러 갔어요. 츤데레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순수파고요. 그만큼 순수하기 때문에 츤데레가 끝나면 순수가 촬영을 하는데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서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기 없어요. 밖에 보면은 일단은 비가 와가지고 약간 된장국물인지 된장국물 같아요. 저기 레저를 하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부디 피부가 안 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비 형. 응? 제 바뀐 머리 스타일 어때요? 저게 남자 나왔어. 진짜요? 그래도 막내 같긴 해요? 아니요? 진짜 없어졌나? 제가 제일 꼬병보다도 나이 많은 것 같아요. 너하고 큐가 제일 막내 같고, 근데 큐도 지금 머리 색깔 때문에. 아 진짜요? 아 맞아요. 막내 같지 않아. 큐 형도 머리 스타일이 확 바뀌었죠 이번에. 벌레. 우와. 얘는 물에 사는 벌레인가 봐. 어릴 때는 진짜 막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어. 지금 그럴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직업을 정했기 때문에 프로답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상황에 맞춰 행동하고 있어요. 저거 보세요. 뉴 찍어주세요. 저게 또 컨셉 잡아서 사진 찍네요. 저는 이렇게 딱 서서 딱 찍은 건데 어! 이래서 찍은 건데 뉴는 이렇게 컨셉 잡고 프로답게 못합니다. 저처럼 프로답게. 저는 좀 더 놀라고 놀다가 근무 촬영 때 가요. 근무 촬영으로 이동! 마지막 촬영장 교실 안 순수파 뉴 한번 다행 사람들 케빈이 순수파라서 교실 안에서 찍고 있습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 팀이 순수인지. 저는 제가 당연히 순수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민감님. 다시 그 노란색. 다시. 제가 크래커 아니면 순수 결정체로. 여기서. 과분한 타이틀은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뿌듯하지도 않아. 머리를 급격. 일각이 있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때렸어요. 아, 뭐 전혀 진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너무 잘. 약간 립밤 발라주세요. 반대편 그 손으로 붙여. 인정하시나요? 결정체. 인정 안 하시네요. 카메라만 볼래요? 입 다물고 있잖아요. 못 빼고 이런다. 그래서 다시. 오, 다른 사람 같이 되겠네. 우리 츤데렐라 입니다. 츤데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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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츤데레가 뭐예요? 어때요? 첫 싱글. 뭔가 진짜 마음이 허전해. 뭔가 내 옆구리가 좀 시리던. 나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아.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좀 듣기 좋고. 그 폴타모 보여주세요. 폴타모. 아, 예. 이게 바로 포인트 한번인데 길게 따라하기도 쉬워요. 따라하기 쉬워요. 전화 한 두 번 걸고 이렇게 하면 지게 가장 중독성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손이 가장 이상적으로 중독성이 강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성팔 때 포인트 한 번. 지금 해야 할 때 야중으로 아 진짜 어. 아 이런 느낌으로 아우 역시 고마웠어. 역시 표정 천재 흥해네. 박형 선배님께서 선물해 주신 곡이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 노래가 국거리에 많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카페 뭐 하지 말까? 지키 내가 있는 곳을 따라해 보세요. 지키 이렇게 정파를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Got it? Got it. All right, peace out. Peace out.